지식 공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개방하고 공유할수록 산업 전반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앞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미래의 디지털 인재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지식 공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리딩 기업 SK 주식회사 CNC도 그 대표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기업의 마케터나 IT 개발자 혹은 업무 실무자 등 디지털에 관심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빅데이터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쿠인사이트 플러스 핸즈온 세미나를 통해 빅데이터 기초 이론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실습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버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현장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에겐 클라우드 제트 테크 트레이닝이 제격입니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모든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교육 과정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트렌드 분석과 사업 전략 수립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비즈니스 일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조 산업의 맞춤형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디지털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 산업 분야의 현장 수요에 맞는 혁신 인재를 양성, 지원하는 행복성장 캠퍼스는 국내 IT 기업의 디지털 성장을 키우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 IT 공통 개발 분야는 물론 클라우드 아키텍처, 도카 설계 및 구축,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관리, MSA 설계와 구축 등 디지털 전문 과정도 진행됩니다. 국내 대표 제조 IT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IT 종합 과정과 반도체 교육 과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젊은 디지털 인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기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흔치 않은 교육. 교육비는 물론 자격증 응시비까지 지원하는 블록체인 전문 교육 과정이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블록체인 교육과 인턴을 연계한 파운더스 2019 서머 SK CNC 이사에선 SK 주식회사 CNC 고려대학교 디센터 유니버시티 업비트 핵슬란트 테조스 등 국내 블록체인 분야 최고 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블록체인 전문 기술 교육에서 시작해 프로젝트 멘토링, 기업 탐방, 24시간 해커톤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인 컨센시스에서 인증하는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디지털 미래를 꿈꾸는 중소기업 근로자 취준생 모여라. SK 주식회사 CNC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IT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근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전문 IT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바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교육으로 기업 IT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최신 기술과 개발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주요 IT 기업이 참여해 인턴십을 부여하며 기업별 면접 평가에 따라 채용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입니다. IT 전문가 싹 틔운 씨앗 장애인 채용 등용문으로 자리 잡다. ICT를 통해 자립의 씨앗을 심는 SK 주식회사 CNC의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올해로 세 번째 수료생을 배출하며 취업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씨앗은 6개월간 기업별 직무에 따라 차별화된 IT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올해 3기까지 총 67명이 수료하고 59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인 취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 장애인들이 씨앗을 통해 성장하며 ICT 전문가로 국내 기업들의 IT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